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죠. 하지만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. 실제로 쌀이 남아돌아 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. 농협이 각급 기관 단체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는 얼마 전에 쌀 재고 5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. 80kg 한가마 쌀값이 18만 원 선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벼가 한창 생육기에 들어간 논입니다.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올해 일모작 조생종 햅쌀이 나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애초 농민단체 등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들이도록 요구한 쌀 격리 물량은 15만 톤. 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10만 톤은 쌀 판매 촉진 등으로 격리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아침밥 드시라고 청밥, 오복밥. 광주의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상무역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집니다. 홍보 전담과 함께 주먹밥과 쌀 음료도 나눠줍니다. 인건비, 생산비는 올라가고 쌀값은 하락되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아침밥 먹기,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. 지금 농업농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알아주셔서 쌀 소비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앞서 농협 광주본부는 미리 쌀 5만 포 팔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학교도 직접 방문해 집중력을 높이고 신체 발달을 돕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. 이에 농협 모든 임직원들은 전국적으로 아침밥 먹기 등 영양성분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쌀 중심의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밥 먹는 양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가공품 개발 등으로 남아도는 쌀 소비를 늘려 쌀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YTN 김범환입니다.